먼저 우리가 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예. 네. 암이죠. 아~ 이렇게 우리가 비만이 있으면요, 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세포가 증식되도록 이것을 촉진시키는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되고 또 특정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다시 말해서 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비만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비만이 있으면 예. 이 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8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혹시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비만. 비만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병이라면 뭔가요? 당뇨. 당뇨. 오, 당뇨. 오, 최경환 선생님. 맞아요? 아. 정답이에요. 이 우리가 이제 이 지방세포에서 네. 아디포넥틴이라는 혈당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이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너무 비만이 되고 체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이 아디포넥틴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계속 유지되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8배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체중이 나가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 신호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위가 있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비만이 되게 되면은 예. 체중이 1kg 늘잖아요. 예. 그러면은 무릎의 부담은 두세 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면은 또 못 움직이고 관절 부위의 인대, 근육 또 약해지고 예. 또 관절염이 심해지고 관절염이 심해지니까 운동을 못 해서 또 체지방이 쌓이고 이게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요. 예. 보통 우리가 그냥 보여지기 위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했던 비만이 뭐하고 또 연관이 있냐면요. 비만이 심장마비하고 연관이에요. 심장마비. 무섭잖아요. 네, 이렇게 비만이 되면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막 엉겨붙게 되기 때문에 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비만이 뭐 안 좋은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몸 정말 구석구석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네. 그것도 나쁜 영향을. 그렇죠. 암 병의 근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걱정 많이 하는 제일 대표적인 질병. 혹시 뭔지 아세요? 나이 많으면 치매? 말 많아지는 거? 말 많아지잖아요. 나이 들 혼자 보시러. 아, 그것도 공시렁. 병인가요? 그렇죠. 혼자 얘기하는 건데. 혼자 벽 보고 얘기하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누굴 만나가지고 이런 짓 지지. 아유, 지겨워. 이러잖아요. 네. 말 많아지는 거. 네, 이제 말 좀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예. 이 와중에 예. 정답이 있었어요. 예. 네, 정답은 우리가 비만하고 연관해서 높아지는 이 병. 예. 바로 치매. 무서워요, 나이 들어서 걸릴까봐.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날씬한 사람들도 치매 걸리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 보통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 예.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3.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에 이 복부 둘레가 한 101cm가 넘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 88cm 정도가 넘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7배 정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미용, 보여지기 위한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 질환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올 여름에는요. 이분하고 꼭 생리별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강재준 씨. 지방하고 생리별을 같이 하셔야 계속 돼요. 먹게 돼요. 아, 아니, 저는 방송이고 뭐고 지금 병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모든 병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진짜 강재준 씨야말로 네. 그 지방하고 생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